덩치 큰 남성들이 우르르 나옵니다. 이른바 MG조폭으로 불린 수노아파 전현직 조직원들입니다. 폭력 조직원들이 왜 한꺼번에 법원에 왔을까요? 온몸에 문신을 한 조폭들이 단합대회를 합니다. 2020년 10월 서울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호텔입니다. 로비에서 단체로 도열해 위세를 과시합니다. 수노아파 조직원들입니다. 이들을 재판에 넘긴 검사는 화를 참지 못하고 입술을 꽉 깨물기까지 했습니다. 최근에는 뭐 소위 MZ 세대를 폭력 조직들 간에 전국 단위로 연대하고 있었습니다. 개파를 초월해서 온오프라인 상으로 속칭 또래 모임이라는 것을 개최해가지고 같이 이제 합종 연행을 하는. 모두 37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이 가운데 24명은 범죄단체 구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수노아파 가입을 권유한 A씨는 징역 1년 6개월, 가담 정도가 중한 2명에겐 8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선고를 미루는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나이가 어려 일부는 담임교사나 부모의 탄원서도 제출됐다고 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돼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없거나 탈퇴한 뒤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판사님도 여러 가지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판사님 많이 하셨죠. 재판부는 건강한 구성원으로 새 삶을 살길 바란다면서도 다시 범행을 하면 실형을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호텔 난동에 직접 가담한 혐의를 받은 조직원들에 대한 재판은 3월에 열립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가죽옷을 입은 남성이 호텔 프론트 전등을 내리칩니다. 덩치 큰 남성들도 주변에 서 있습니다. 줄줄이 달려와 90도로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바로 옆엔 일반 투숙객이 있습니다. 겁먹은 듯 물러섭니다. 때로 물려와 프론트로 향하는 남성 옆으로 아이를 낳는 손님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렇게 3박 4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욕설을 하며 직원을 위협하고 공연도 중단시켰습니다. 2020년 10월 서울 한남동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수노아파 조직원들이 벌인 일입니다. 수노아파는 목포를 기반으로 120명의 조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직에 부두목이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봤다며 펀드를 운영한 KH그룹 배상윤 회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배 회장은 이 호텔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9명을 구속한 등 39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각기 다른 폭력 조직이 또래 모임을 하며 뭉치고 있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최근에는 뭐 소위 MZ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폭력 조직들 간에 전국 단위로 연대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폭력 조직이 연대해서 저지른 범죄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지난달 30일 열린 조폭범죄 수사 결과 발표 현장입니다. 폭력 조직인 수노아파 호텔 난동 사건이었는데요. 이 브리핑 신준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이 맡았습니다. 강력범죄수사부는 주로 조직폭력이나 마약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인데요. 네. 신부장 검사는 설명을 이어가다가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 젊은 조직원들이 술집에서 회동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장면이요. 윗도리를 입지 않은 채 크게 환호를 하거나 함께 구호를 이렇게 술집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인데 온몸에 문신을 둘러서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신부장 검사도 이 장면을 바라봤는데요. 지금 보이시죠? 약간 굳은 듯한 표정이에요. 네, 지금 보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함께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서 영상을 함께 틀었던 건데 고개를 돌리고 뭔가 입술을 질끈 이렇게 좀 참아 보지 못하겠다는 듯이 고개를 돌리고 질끈 입술을 꾹 누르는 듯한 표정 보였습니다. 네. 진짜 이 분노의 찬 표정이 감추지 못한 건데요. 이 장면이 바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한 매체가 편집해 올린 영상이었는데 조회수가 130만 회를 넘겼습니다. 조회수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저 그 검사님들이 저런 브리핑하면서 저런 그 감정을 드러내는 걸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보통은 굉장히 이 감정을 절제하시고 굉장히 사무적으로 대하시는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런 표정이 나오셨을까요? 네,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감정이 솟구쳐 올랐겠죠. 이번 사건을 수사하다가 확보한 영상인데요. 어린 나이에 조직원들이 개파를 가리지 않고 전국 단위 단합대회를 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소속을 가리지 않고선 이 비슷한 나이대의 조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과시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네. 신 부장검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온몸에 문신을 하고 지역구 1등이네, 전국구 별이네 하며 노는 모습에 안이 꼽고 비위가 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직설적인 표현을 썼죠. 수사 과정에서 이 영상을 보기는 했지만 브리핑장에서 이 영상을 크게 띄워놓고 보니까
분노가 확 올라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서 제대로 보여준 거군요. 네, 뭐 검사가 수사로 말했겠죠. 수납판은 사실상 와해 수준으로 해체가 됐다고 합니다. 이 조직은 3년 전 한 호텔에 체류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지금 와서죠. 인사도 막 저렇게 하면서 공포감 조성했잖아요. 뭐 직원들을 위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문신을 드러낸 채 단체로 활보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조직폭력배들의 이제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겠죠. 저거 영화가 아닌 거죠, 지금? 실제 CCTV 영상입니다. 이 검찰은 조직원 9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39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신 부장검사는 말보다 실력과 성과로 보여주겠다. 선처는 기대하지 말라면서 앞으로도 폭력 조직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신부장 검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요새 이제 뭐 조폭들이 아까 본 것처럼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뭐 자기들끼리 우리 조직에 누가 모였네 하는 게 막 과시하고 이런 게 좀 조폭 세계의 저질 문화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영상을 공개한 게 조폭들에게 하나의 경고를 주고 싶었다. 그래서 영상을 공개한 거다라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 조폭 범죄 그리고 분노가 사실 국민들이 다 분노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신경을 수사하는 저 사람도 이제 대변한 거 아닌가 이런 신경을 그래서 드러낸 거 아닌가라고 싶고 얼마나 막 무슨 뭐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고 이게 참 치졸합니까? 네. 이런 범죄 좀 근절됐으면 좋겠어요.